자, 시작합니다. 아우, 아까 실수를 해서. 자, 이번에 할 게임은 몬스터 키우기 디펜서라는 게임으로, 디펜스 게임이라고 합니다. 별점은 4.2. 요즘 흥하는 게임들 거의 다4.5 이상으로 되길래 4.2 별로 높진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 물론 높은 건데, 다른 게임에 비해서 약간 좀이 랭킹쯤에 50위 안에 있는 게임들 중에서 약간 좀 낮은 편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이유가 이 게임이 재미가 없어서 낮은 게 아니라 게임 재미가 없다던가 문제 흑이 있다던가 그래서 낮은 게 아니라 그냥 과금 유도가 심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저도 댓글로만 본 거라서 구체적으로는 잘 알지 못해요. 자, 같이 한번 즐겨보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게임을 받고 로딩을 딱킨 화면이 이 화면이에요. 여기서 뭘 진행을 하거나 클릭을 한게 아니라 오픈이 딱된 화면입니다. 여기서 뭘 클릭을 해야 될것 같은데 한번 해보죠. 뭐야? 인구수 같은 게 늘어나는데 뭐야? 합치하는 거야? 아, 이제 잘 만들었는데 되게 아기자기하게 재밌게 만들었죠? 아, 어떻게 하는 건 대충 알것 같네요. 근데 이건 뭐죠 또? 전투는 뭐고? 해보죠. 가죠. 저거는 몬스터가 필요하다. 이게 적으로 나오는 몬스터다. 악마 조이라는지. 아직까지 뭔지 모르겠네. 일단은 여기 필요하다고 하니까 합쳐주고요. 더 많이 있어야 된다. 내가 이 캐릭터, 저 플레이어 캐릭터가 악마 조련사고, 여기서 초당에 이게 뭐야? 아, 일단은 더 만들어서 시키겠습니다. 어우, 야, 뭐 어브미네이션처럼 됐죠? 오, 잘 만들었는데 새로 250이 나왔네. 근데 이거를 여기 나오는 영혼 포인트 같은 불꽃 모양이 있는데 이걸 표기해주는 부분이 없어요. 이건 인게임에서 던전 같은 데서 플레이하다 보면 나올 것 같네요. 더 세게 만들어야 되는 건가? 이거 있잖아, 얘는. 이거 기다려야 돼, 군단. 아, 내가 소환하는 거고, 기본 몬스터고. 아, 해봐야겠다. 진짜 모르겠다. 진짜 모르겠다, 이거. 부두술사, 일단, 주인공 캐릭터 부두술사고요. 얘는 왜 이렇게 기뻐 보이지? 자, 일단은 전투를 하러 가죠. 튜토리얼이 없기 때문에 교체를 몬스터를 선택해 주세요. 아니, 더 많은 게 필요하다고? 얼마나 있어야 되는 거야? 모두 한 종류씩 해서 이렇게 네, 아, 10개를 다 채워야 되나? 그럼 융합시키지 말고 기다려 보죠. 돈도 들어오네, 2원씩. 한 종류씩 다 있는데. 아, 뭔지 모르겠네, 이건 뭐야. 이게 뭐야? 아! 이건 뭔데? 아, 이게 있어야 돼? 목표구나. 되게 많다. 합시다. 중대 합시다. 좋아요. 합쳐요. 너도 합쳐. 야, 상막이 졌는데. 게임이 이거 갑자기 빨라졌는데. 이런 식으로 합쳐서 강한 걸 만들어내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합쳐요. 시간이 없으니까. 네, 계속 내려오고 있고. 3개 정도까지밖에 안 내려오는 것 같은데. 안 합치니까 궁합이 안 맞나? 되게 손 많이 가네. 되게 손 많이 가네. 얘가 게임 화면 소개 화면에 있던 스크린샷에 있던 몬스터인데 제가 제일 센 건지는 더 눌러봐야 알겠죠? 아, 이거 언제까지 만들어야 되는 거야? 아직 안 나온다.
됐어. 다음 웨이브. 부울사 악마 조련 스킬이 있으면 필드에는 몬스터 공격력을 증가시킵니다. 라고 돼 있네요. 갖고 있는 걸 지금 보내는 건가? 한번 보내보자. 아, 마나가 이렇게 차는구나. 아, 갖고 있는 걸 보내나 보다. 큰일 난 것 같은데? 기어서 간다. 어, 얘 쎄. 얘가 쎄. 아, 이거는 뭐지? 아, 이것도 마나를 소비해서 쓰는 스킬이네. 근데 잘 안 보이네요. 아, 자, 보내줘 이제. 아, 디펜스지? 내가 쳐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돈을 받고 아 이런 식으로 아 이거 이제 시간이 이게 들어가네. 처음에 이렇게 주는 거고 아 대충 알겠다. 이걸 강화시켜서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강화시켜서 더 강한 걸로 만드는 거, 그게 다음 단계를 만들어내는 게 이게 목적이네요. 돈을 받았으니 한번 군단을 강화해보죠. 주술력 이건 최대 만화량인 것 같고 기본 몬스터 강화도 있네. 피해량과 체력이 올라가고요. 소모 주문력이 감소하게 된다. 뼈다귀 깃털, 거미눈 이거 이제 풀릴 것 같죠. 영혼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공격력은 적게 올라가는데 체력은 10%. 아, 바쁘네 이게. 노래도 나오고 되게 부드럽게 움직여요. 오, 되게 잘 만들었네요. 25에 1, 25당 1씩 올라가고 얘는 30에 1, 얘는 30에 2, 1, 35에 1. 얘가 괜찮네. 얘가 아닌가? 얘가 아 25에 1보다 많이 들어가는구나. 효율만 보면은 얘가 가장 괜찮은데 소모량이 있으니까. 아, 얘 센 게 좋네요 무조건. 언제 또 이렇게 늘어났어? 어느 세월에 뽑아? 전투하러 가죠. 다 전투하고 있으면 다음 나오겠죠. 많은 종류 몬스터가 나왔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뭐야? 아 공격 기술이 이거는 출혈할 몬스터 선택하세요. 얘로 하죠. 얘로 하라 그랬으니까. 이게 점점 랜덤으로 나오나 보다. 내가 풀어놓은 선에서 아, 다음에 아 공력이 증가된다. 이제 하나씩 나오네요. 가면 안 되겠는데? 비싸고 갑니다. 그리고 금액이 회복이 되면은 가장 비싼 거 에이스 보내요. 얘가 너무 잘 만들어져, 뭔가 캐릭터가 좀 정의가게 잘 만들어져 있어서 아, 적들이 너무 허접해 보인다. 굴려보자. 굴려도 얼마 들어가는 거야? 200? 250? 300? 뭐야? 좋아요. 이제 다음 거가 제작이 안 되네요. 400원 생겼으니까 이제 업글 하죠. 쿨타임이 있네. 회복하고 피해량을 감소시킨다. 디펜스 게임이죠. 방어타워 체력 마술 만화량. 오랜만에 이렇게 저번에 사실 식물대 좀비가 끝난 이후로 디펜스 게임을 안 했는데 3점 됐네. 아 이렇게 놀지 발굴은 뭐야? 와 이런 게 있어? 와 대박이다. 아, 너무 이거는 연기한 티났네요. 대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걸로 하죠. 자 얘도 줘. 오! 위 있어. 아 뭔가 귀엽게 생겼는데? 자, 아이씨. 자, 이제 새로운 게 나왔으니까 한번 보죠. 군단에서 가가 되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700원 있으면 되네요. 얘는 30일 올라가고 체력 150일 소비량 감소도 있고요. 목류 뿌라카 제 하나만 보내면 다 잡아줄 것 같은데 이제? 제가 나온다는 전제 하에서 군단에 돈이 있으니까 만화량을 상승시키죠. 마땅히 뭘 찍어줘야 될지 모르니까 기본적인 거 올려주겠습니다. 전투하죠. 4메이브. 아 노래 좋은데 아 처음부터 에이스 아니시지? 에이스 아니지? 자 에이스 한 400대나? 400이었지 저번에. 혼자서 다 밀어버릴 것 같은데? 그건 아니다. 아 다음이다 얘 다음 걸로 내주고 400 모읍니다. 아우 좋아 400 풀이었나 이거? 아 이런식으로 눌러줘야돼? 그러면은 상관없는거네 이렇게 소모가 되는게 아니네? 아 에이스 가기 좋았네. 끝났습니다. 빨리빨리 깨서 어 괜찮네. 400원이네요 돈이 너무 안 들어온다. 다음 거를 바꿔야죠. 이건 뭐야? 깃털? 깃털? 깃털 뭐죠? 어떻게 쓰는 거죠? 재료. 깃털. 재료로 있는 건데. 딱히 지금까지 한 걸로는 가금류도 같은 건 없어요, 특별히. 댓글로 너무 맹신하면 안 돼요. 돼지 하나 만들어주고요. 좀비맨 위도 있을 것 같은데. 꽤 길 것 같죠? 기본 몬스터가. 끝인가? 끝인가? 해보면 알겠죠? 이게 끝이면 이걸 할 의미가 없잖아. 어떻게 다음 깃털 몬스터는 재료가 있어야지 나오는 건가? 원래 부두술 같은 데서 깃털 같은 거 쓴다고 나오잖아요. 그런 유형이 아닐까 싶습니다. 랭킹도 있네. 뭐야? 레벨 155. 플레이 시간, 총 생산량, 4순위. 71%. 자, 합쳐주고. 전투하러 갑니다. 근데 뭐 게임의 백미는 역시 전투 아니겠습니까? 전투하러 가죠. 싼 걸 내고 싼 걸 내서 빨리 찾겠습니다. 리더를 찾을게요. 리더를 찾아서 좀비맨을 찾아. 좀비맨 찾아. 아 왔다. 언제 왔대? 신기한 게 이렇게 땡기는 키로 옆 화면이 안 보여요. 이건 앱플레이어 미드를 통해 돌려보는 게임입니다. 옥스에서 미드를 옮겼어요. 혹시 녹색 문제가 있나 해서 5천원 믿고 미드로 돌아왔습니다. 비싼 앱킨. 야, 칼을 저렇게 들고 있는데 박치로 싸우는구나. 분단 된 거야 이제? 너무 갑자기 밋밋해졌는데 갑자기? 깃털도 더 필요할 것 같고. 딱 뭐 지금은 지금 단계에서 크닥 깃털을 하는 애들이 나오고부터 뭐 새로운 상위 티어로 간다던가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당장은 뭐 없어요. 다음 웨이브로 가죠. 아 일단 왔다. 대장님 왔다. 자, 세우고 이렇게. 좋아. 아 좋아 박치기 세. 한 방인가? 아 한 방까진 안 나오네. 이제 하나만 있어도 이길 것 같은데. 뭐 센 거 하나씩 뽑아주죠. 이게
랜덤으로 나오니까 잘 보고 해야겠다. 저렇게 해주고요. 근데 그 방어. 맞아주고. 공격을 나설 수도 있나? 나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이거 게임 어떤 형식인지. 자, 이렇게 종류별 하나씩. 이제 되게 특이하죠? 군단. 군단업이 되는데. 초당 회복도 있고 별게 다 있네. 하나씩 올려볼까? 얘를 공격력과 체력으로 올려주겠습니다. 웨이브. 바로 나왔다. 강화시킨 대장을 보내야죠. 다음에 두 번째 센 것도 보내고 많아 차면은 좋아요. 굴려줍니다. 좋아. 우리서 한 번씩 때리면은 하나 죽네. 팔 돌려서 제가 은근히 딜 세네. 아, 이거 막 써도 되나? 이상한데. 근데 저 지금까지는 적도 한 종류밖에 안 나와요? 아, 물 좀 마시겠습니다. 아. 했다. 언제 올려? 아, 더럽게 오래 걸리네. 다음 웨이브 하러 가죠. 어, 뭐야? 아, 왜 그래? 아, 화면만 누르면 무조건 나가나 보네. 이게 클릭하고 하는 게 아니라. 빨리 올리자. 좋아요. 오, 잘 써오는데. 아, 대장님 내보내주고요. 기력증 내보내주고요. 오, 던져주고. 아, 이거 이상하다 게임. 와, 너무 스킬이 원래 이게 진행하다 보면 하나씩 풀리지 않나요? 처음부터 다 갖고 싸우니까 좋네요. 보내줍니다. 한장은 뭐 모델 같진 않고 진짜. 난 상대 그 진행을 보고 싶다 이제. 나도. 어, 거의 다 됐다. 거의 다 됐다. 이제 하... 아, 네. 세 마리만 있으면 돼. 세 마리만 가자. 파레이브. 400짜리 아직 없죠? 그냥 대충 뽑아서 된 걸로. 나왔다. 나온다. 여기서 약한 거 가고 모아서. 버프 줬을 때 이겨줬어. 아, 내 것도 맞는구나. 아, 이거 대장님 보냅니다. 이게 쿨타임이 아니라 내 차는 양에 따라서 다르네. 예를 들면 지금이 450까지 기다리자. 450이면은 3 이렇게 지금 200, 350 되잖아. 이러면 바로 이렇게 두 개를 할 수가 있네요. 만화만 되면 연속으로 낼 수 있네요. 이게 자체 쿨타임이 아니구나. 좋아요. 아, 됐다, 됐다. 새로운 거 나온다. 나온다. 아니, 안 나오고요. 안 나옵니다. 아,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네요. 한참 남았네요. 자, 다음 가자. 웨이브. 어, 대장님. 특이한 게 이 게임에서는 이 에너지를
회복시켜주는 양을 올려주는 기술은 없어요. 네, 보통 이런 거는 에너지 회복량도 있는데 여기 맞습니다. 개성 있죠? 아예 센 거를 해보자. 이제 슬슬 안 통하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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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뭐 이상 애매하게 3정도 올라온 건 뭐죠? 좋아요. 아, 다 막았는데? 그럼 이거를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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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남았다. 1000점 뭐 찍을 거 없나? 범위 기절 쿨타임 피해 증가량 10% 상승. 오 되게 많이 상승하네. 유지시간 0.6초 피해 감소. 이거는 1레벨 기준으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뭐 이제 처음에 힘을 줘서 그냥 밀어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기본 모습 좀 업그레이드죠. 높은 것부터 절단 불안가. 어휴 빨리 나온다. 아니 이렇게 이렇게 좀 빨리 던져줘야지. 던지듯이 던져줘야지 잘 들어가네. 10웨이브 가죠. 웨이브별로 그렇게 난이도 차이가 크진 않네요. 비슷비슷한 편이고 최대 잔량 올려줬으니까 이렇게 초반부에 연속 내릴 수 있죠. 아, 축구공 던지는 것 같아. 둘이서 딱 하나 잡네. 괜찮네. 그러면은 내가 내주고 회복 한번 해서 버텨주고요. 디펜스는 소용이 없는 거 아니야. 데미지 돌리는 거. 이렇게 하면 두 번째 것까지 두 번에 때리는 애들이 잡을 수 없네요. 의미가 없는데. 언제나 이런 게임 같죠. 50% 데미지를 입혀서 두 번에 죽이던 95% 데미지 입혀서 두 번에 죽이던 어차피 두 번 때리는 건 똑같기 때문에 턴 서로 번갈아가면서 때리는 거는 이건 안 좋죠. 50%에 두 번 때려잡는 거랑 95% 두 번 때려잡는 거랑 치는 것 같으니까 그럴 바에는 굳이 방어적인 게 쓸데없는 게 하는데. 다음 거로 가죠. 왔다 왔다 왔다. 오 뭐야 이거 정하는 거네. 나 이거 정하고 나발이고 하나밖에 없는데 뭘 정하는 거. 깃털 몬스터. 아 이렇게 무한 성장이네. 어 이제 좀 저렴한 편이네요. 체력이 500밖에 안 되고 데미지가 88이에요 이건 좀 특이하죠. 어 데미지는 예정도 아니고 데미지는 뿌라카 정도인데 체력은 또 예정도고요. 뭐야 내려와서 벌써? 빨리 내려와. 아 이렇게 점점 합체시키는 거네요. 깃털 몬스터 되게 업그레이드 저렴해요. 그리고 3% 확률 추가 효과가 있네요. 공격속도 발사속도 슬로우가 있네. 난 생겨보면은 뭔가 회복할 것 같이 생겼는데 어 주술력이 300밖에 안 먹네. 해보자 뿌라카 데려갑니다. 내볼까? 그래, 내고 됐다. 보자 한번. 원거리야? 다 놀리네. 일단 해볼게서. 앞에 가야 돼. 그치. 얘만 가면 돼. 얘만 가면 되고. 디펜스. 되게 좀 느낌 미묘하다. 원거리라니. 근데 원거리라는 게 생긴 만큼 괜찮죠. 앞라인만 하나를 유지해주면은. 뒤에서 확실히 받쳐주니까. 그리고 적 중에서 새로운 게 나왔어요. 나무투구를 쓴 적이 나왔죠. 저거 두 번만 나왔는데. 한 번 나왔네요. 다 나왔네. 다요?
데미지 괜찮네. 원거리라서 좀 약했던 거구나. 이거 설명이 없으니까 확실히 그렇다. 여기서 하는 애들은 내 전투에서 쓰는 애들이랑 전혀 관계 없는 거고. 디털 몬스터. 디소체? 아, 디소체가 날 너무 사랑한다. 그럼 뭐 한번 해야죠? 아, 자,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전투를 해나가는 게임이고요. 되게 아기자기하게 잘 만들었죠. 이런 유저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히려 화려한 그래픽으로 나오는 것보다 깔끔한 그래픽이 낫던 것 같아요. 가볍게 즐기는 게임이고, 아무래도 고퀄리티 게임들은 이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로딩도 길고 여러 가지 시간도 끌리고 그러는데, 이렇게 심플한 게임에서 짧고 가볍게 즐기기 괜찮죠. 모바일 게임 이래저래 발달하게 했어도 진짜 가볍게 즐기는 거 선호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게 봅니다. 마음에 들어요. 나왔다 건방. 아기자기 귀엽게 나왔죠. OS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요즘 저번에 네크로맨 스토리도 그렇고, 신체 관련된 게임이 이제 많은데, 부기술사 이렇게 흑마술, 스캔 레드스라이 같은 걸로 이런 류의 계통이 잘 나가나봐요.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몬스터 키우기 디펜스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재밌는 게임이었네요. 자, 그럼 이만 뿅!